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청이 휠체어 농구리그에서 3연패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결승전에서 제주 삼다수를 꺾고 값진 땀방울의 결실을 이뤘는데요. 현장에 박성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청이 휠체어 농구리그 3년 연속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시청은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제주 삼다수를 최종 스코어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WBL 휠체어 농구리그는 국내 유수의 휠체어 농구 구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올해 대회에서는 총 6개 구단이 우승컵을 놓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청은 리그 3연패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정규리그 15승 무패를 기록하며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했습니다. 상대는 전통강으로 군림했던 제주 삼다수로 결정됐습니다. 센터 김동현 선수를 필두로 2018 시즌까지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리그 최다 우승의 영예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는 두 팀이 1승을 나눠 가지며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날 두 팀은 우승컵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쳤습니다. 서울시청은 이은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오동석 선수의 3점 슛을 필두로 빠른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제주 삼다수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동현 선수와 김호영 선수의 트윈타워를 앞세워 골밑을 장악하는 운영을 펼쳤습니다. 승부는 4쿼터에서 갈렸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서울시청 오동석 선수와 이윤주 선수의 패스 플레이가 연달아 성공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후 서울시청은 추가 득점에 성공하며 점수차를 벌렸고 마침내 69대 64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손에 들었습니다. 우승을 따낸 서울시청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선수들의 이적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단을 다잡으며 값진 성과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한 만큼 굉장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승의 기쁨을 맞은 김영모 감독은 오랜 시간 서울시청을 이끌어온 고 한사영 감독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선수들이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감독님 떠나고 나서 제가 2연속 이렇게 팀을 맡으면서 홀로서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하늘에서 좀 뿌듯하게 지켜봐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간의 여정 2021 KWBL 휠체어 농구리그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리그는 잠시 휴식을 갖지만 선수들의 열정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전문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훈련 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직업 훈련을 위한 공간이 탄생됩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지구에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원은 기숙형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으로 장애 정도와 학습 능력에 맞춘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한 5개 권역에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직업훈련이 이뤄지고 있으나 훈련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추가적인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수도권의 높은 훈련 수요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들어서게 될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약 2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185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맞춤형 훈련을 위한 첨단 시설을 갖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착공하는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이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이어는 그런 긍정의 신호탄이 되어서 장애인 직업 역량을 이끌어갈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첫 삽을 뜬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추운 겨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보행 보조기를 후원하는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제품 상자를 차에 싣는 손길들이 무척 분주합니다. 어르신들 보행 보조기 받아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려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나눔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마음 따뜻해지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관협회 각 복지관 종사자들이 관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전달될 1,8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 130개 물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이 많은데요. 성인들, 어르신들 보행을 도와주는 보행기입니다. 이것을 연말에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감나가는 고급형 보행 보조기입니다. 제가 이 공장 다 가서 보고 한 거라 없으시는 분인데 바퀴랑 네. 보시면 네. 아마 아 이게 좀 다르죠. 우리 깜빡깜빡 경광등처럼 안전등 같은. 아, 네. 고양시 취약계층은 물론 의료진에 대한 나눔과 배려를 꾸준히 실천해온 희망브릿지 김정희 사무총장에게 고양시민들의 커다란 감사를 작은 폐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생활안전키트, 그다음에 속옷, 그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등 후원품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방역물품과 관련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특별히 고양시 의료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생필품이나 식료품,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 등은 누군가의 노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담당해온 국내 재해성금 배분 지원기관인 희망브릿지 전국재구협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오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의정부 실내체육관 앞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가 IT복지진흥원의 후원으로 3천만 원 상당의 통 큰 가전제품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오늘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정부 지역 내의 소외계층 34개 기관에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지원을 해주신 한국 IT복지진흥원에 감사를 드리고 이 행사가 올해 국한되지를 않고 앞으로 매년 이 행사를 의정부 지역에서 열 계획입니다. 준비된 가전제품은 교육용 컴퓨터, 전기 온풍기 등 400여 종입니다. 나눔 행사를 통해서 올 연말이 조금 더 따뜻한 행사로 이어지고자 이 취지로 나눔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지역 연계를 통해서 훈훈하고 따뜻한 나눔 행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물품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28곳에 우선 나눔이 진행됐고 장애인 및 노인시설 수요조사를 통해 골고루 전달했습니다.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가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유산 바로알기 운동본부는 우리 경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갖다가 찾아서 탐방도 하고 이렇게 바로 알기를 하는 그런 운동 단체인데요.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사와 활동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려운 곳에 따뜻한 온정으로 힘을 보태는 이웃들의 손길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연말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훈훈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음악회는 수익금 전액을 발달장애인의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훈훈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미래 세대 장학금 마련을 위한 타이틀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참여하신 연주부자분들 굉장히 훌륭하시고 노게런티입니다.
의정부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와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의정부 지구 배달 장애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조금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 훈훈한 음악회를 통해서 제 마음이 많이 정화된 느낌이 듭니다. 또 눈 오는 날 이렇게 멋진 기억해 주신 훈훈한 음악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 음악인 3명과 광고 기획자 1명, 순수한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 봉사의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정부 안에 이렇게 그 음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이거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뜻이 알려지면서 상공회의소, 하나은행, 장애인 부모 연대 등 여러 곳에서 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음악회 수익금 전액은 미래 세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 우리 지역 사회가 이렇게 기부 문화로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몸에 온기를 돌게 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정이 훈훈하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음악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충남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맞아 지역의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지사 연차대회가 열렸습니다. 노혜림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행사인 지사연차대회가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 유창기 지사회장, 김지철 교육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으로 시작되었으며 포상,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의회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해왔고 이번 행사를 통해 빵 굼터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 약자와 적십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많은 단체가 있고 기구했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커다란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자긍심을 느껴도 좋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적십자의 정신을 내년에도 잘 발휘하고 직접 실천해서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차대회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을 맞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격려하며 적십자 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단체 사회봉사문화사업단이 창립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충남 보령 복지TV 충남방송국에서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사회자원봉사 및 문화건설사업단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최칠원 회장, 김민호 사업단장과 김전중 사업부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건설사업단 창립의 축하와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또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많은 분들한테 또 신뢰도 쌓고 그 어려웠던 분들이 참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못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조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도서 지역에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나하나 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충남협회 사회자원봉사 및 건설사업단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조직단체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고립화된 독거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사회복지활동 등을 통한 한국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적으로 이번 문화건설사업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경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응원하기 위한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황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으라차차 코리아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 발대식이 지난 20일 부산 KBS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2 미디어 국토대장정은 코로나19 종식 기원과 함께 힘들어진 소상공인의 부활에 기운을 북돋우고자 기획한 국민 캠페인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국토대장정이 아닌 특별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카인 로맨티카를 운행하여 군동 단위로 전통시장과 골목길, 섬섬길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발대식에서는 캠페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으라차차 코리아 조직위원회 출범과 캠페인 그림을 맡은 강종렬 화백, 배우이면서 화계인 윤송아, 모델이자 배우인 나예린, 노래를 맡은 그룹 지천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발대식 이후에는 품바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공연 신명가족극 오 자네 왔는가 멋이 걱정인가 무대가 이어지면서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품바 무대를 한껏 즐깁니다. 으라차차 코리아 미디어 국토대장정이 이렇게 성황리에 끝나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100개의 콘텐츠와 100개의 이런 아티스트와 셀럽들이 다 같이 전국을 돌면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으라차차 코리아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저 김추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코리아 화이팅! 본 캠페인 발대식을 총괄하는 박영호 PD는 한류의 K-품바를 기획하여 이를 통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가사에 담아 표현한 캠페인 주제곡 등을 뮤직비디오로 제작함으로써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 미디어 국토대장정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 긍정과 희망의 백신 에너지를 퍼뜨리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양입니다. 여수 지역 예술 영재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는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 영재교육원 예술영재 73명의 학생들이 지난 18일 GS 칼텍스 예울마로 대극장에서 2021 정기 연주회를 갖고 많은 관객들에게 모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코로나로 지친 관객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의 예술감독 아드리엘 김의 쥐에 맞춰 루슬람과 루드밀라 서곡의 글링카와 아롤로의 여인의 비제,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시단조, 그리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의 앤더스 등을 연주했고 특별히 따뜻한 소리의 트럼펫터 서울대 성재창 교수가 함께 협연을 했습니다. 요수교육지원청은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음악적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여수영재교육원의 맞춤형 교육을 전담시키고 있으며 현재 예술영재들은 악기별 전문 지도 강사 13명의 지도하에 개별 악기 연습과 오케스트라 중심의 연주 능력 습득은 물론 사회성 등 전인적 예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술영재 정기 연주회는 그동안에 우리 여수 영재교육원 어린이들이 이렇게 한 해 동안 기량을 갈고 닦은 것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영재교육원 발표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아닌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예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수시에서는 여수영재교육원에 해마다 1억 4천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하며 예술영재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영재교육원 예술영재들은 해마다 오케스트라의 열정적인 에너지 넘치는 연주로 여수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힘찬 기상을 가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아 서국화 작가의 범 내려온다 초대전이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용맹한 호랑이 기운이 담긴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7일부터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민년 호랑이 해를 맞아 서국화 작가의 봄 내려온다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풍요와 희망을 주는 상징으로 한국인의 삶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호랑이의 모습을 담은 작품과 호피도, 모란도, 책가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화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랑이 가죽 그림 호피도는 흐트러짐 없는 호랑이의 털 하나하나에서 강한 에너지와 작가의 집념 어린 예술혼이 화폭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호랑이나 호피를 주제로 범 내려온다라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의도는요. 제가 호랑이 띠이기도 하고 내년이 호랑이 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호랑이 그림들을 집에 걸어뒀던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벽사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그 벽사의 대표적인 그림인 호랑이 그림으로 저희가 이 힘든 코로나 시국을 이겨내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으쌰으쌰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묵으로 그린 책가도는 화려한 색채와 다양하고 풍요로운 구성으로 이뤄진 책가도와는 달리 마치 춤을 추듯 날아다니는 책의 모습은 자유롭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작품 속 꽃과 고양이, 나비, 호랑이 등 자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담은 작품들은 삶과 행복, 꿈을 모티브로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상과 당당함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작품들은 다가올 이민년 신년에 새 기운을 북돋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되돌아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을 텐데요. 그 속에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낸 주변 사람들과 또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TV도 언제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